진짜 만두의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부모님 안녕하시죠? 자, 오늘 그 제가 업로드할 영상, 자, WWE서부터 코리안 왈, 베트남 왈까지, 자, 코코랑 부츠를 업로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야 만드는 유튜버 유니온메이드, 자, 영상 업로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지금 제가 신은 코코란, 자, 코코코, 자, 코코란 점프 부츠, 자, 점프 슛 한번 할수 있다면 내 평생 단한 번만이라도, 뭔 말인지 알죠? 자, 점프 부츠, 자, 요거 블로그에서도 제가 포스팅한 바 있는 WWE 2차 세계대전, 자, 브라운 칼라의 2차 세계대전 코코랑 부츠입니다. 자, 이거 코코랑 진짜죠? 자, 음각각인입니다. 코코랑 매사추세프 사우스턴 음각각인 네모 안에 W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에 엘리트들, 소수 엘리트들에게 제공되었던 40년의 고환이 돼서 44년 거의 전쟁 말기 때 쓰여졌던, 그러면서 낙하하면서 공중가습, 낙하하면서 독일군들에게 공중학살도 많이 당했어요. 자, 그만큼 매우 위험했지만은 인기도 많았습니다. 자, 코코란 부츠. 자, 여기 보시면은 힐이 45도 휘었습니다. 보통 부츠들 보면 여기가 직각인데 요거는 45도로 휘었어요. 왜냐? 하늘에서 뛰어내릴 때 줄에 걸리지 않게. 뭔 말인지 알죠? 아, 꼭 내가 무슨 벌 받는 기분이네. 자, 코코코코코란. 자, 코코란 부츠는 한국 전쟁으로 넘어오면서 M48로 변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자, 12홀에서 11홀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먼슨 라스트에서, 자, 그냥 레드윙 아이언 레인저처럼 그냥 이렇게 일자 박음주로 바뀝니다. 자, 여기에서 요걸로 변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어요. 자, 한국 전쟁 때뭐 M43 부츠, 뭐 투버클 막 그냥 잡다하게 짬뽕으로 신다가, 말이 M48이지 실질적으로 쓰인 건한 53년 정도, 한국 전쟁 말기 때부터 베트남전 초기 때까지 이 M48 부츠가 쓰여졌습니다. 자, 요거에 신던 자부심, 프라이드, 엘리트들의 프라이드가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자, M42 공수 자켓, 바지, 남다르죠. 이게 막 패치 입고, 막줄 입고, 막 가슴 이렇게 삐딱하고, 그들이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굉장히 강했어요. 우린 소수 엘리트다. 니들 같이 뭐 일반 보병들 아니다. 그래서 바지 안에다 넣고, 우린 니들처럼 각반 안 찬다. 자, 바지를 안에다 집어넣고 부츠를 자랑을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랬던 부츠가 요 M48로 변하면서 한국전쟁 때이 특수 부대, 공중 강습 부대가 신었던 것만의 그게 고유의 그게 사라지고 요걸로 바뀌면서 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차츰 변해서 M48로 통일을 합니다. 그뭐 이베이나 뭐 구글링 하면은 요 블랙 부츠 가지고 뭐 한국전이라고 이렇게 뻥치는 분들 많으신데, 뭐 구글링 절대적으로 뭐 맹신하듯이 신봉할 필요는 없어요. 틀린 정보들 꽤 많습니다. 자, 요걸로 모든 군대에 대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브라운 황갈색에서, 자, 54년경에서 6년경에, 자, 블랙으로 바뀝니다. 가장 큰 차이죠?
자, 블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블로그 요거 포스팅을 통해서 요거 말랑말랑한 거. 자, 이거 화면으로도 확인되죠? 자, 보이나 모르겠네. 기껏 찍었는데 요거 화면 잘려서 나오면 진짜 원만해지 알죠? 자, 요거 눌러지는 거 확인됩니다. 발꼬락이 모자를 썼습니다. 캡토. 자, 요 놈도 눌립니다. 말랑말랑. 자, 요 놈도 눌립니다. 자, 40년대, 50년대, 요거 50년대 중후반서부터 60년대 초기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요 놈은 캡토가 이게 눌리지가 않아요. 자, 이게 뭐냐? 안에 스티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60년대에서부터 70년대까지 코코란 부츠입니다. 그 대충 연식이 이제 구분이 되죠. 그리고 코코란 부츠는 뭐 한국에서도 만들고 뭐 2차 세계대전 가장 대표적인 게 코코란인데 그 아르주작들이 많이 나와요. 뭐 80년대 때, 70년대 때 한국에서도 많이 캡토 유사 형태로 비슷한 형태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미국 본토에서도 뭐 레드윙, 뭐 험한 부츠, 뭐 H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어쨌든 이 코코란이 족보가 있는 녀석입니다. The original. 자, 지금 여기 제가 신은 것까지 네 켤레 다 합해서 전부 다 The original입니다. 자, 그리고 음각 각인입니다. 자, 여기 코코란텍 당연히 있고요. 자, 요놈 신기벗기 귀찮아서 요놈은 벗지 않겠습니다. 벗지 않아도 그 화면으로 내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또 음각으로 된 코코란텍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60, 70년대 넘어가서 80년대서부터 화이트 스탬핑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다 음각 각인이고요. 일단 코코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 하늘에서 잠깐만 요거를 일단 치워야지 화면이 보이겠네. 가만히 있어보자. 자, 일단 전체적으로 핏은 이렇습니다. 코코란 뭔 말인지 알죠? 자, 이거 뛰면은 점프가 잘 돼요. 자, 점프가 잘 돼요. 아야야야, 쇼킹, 쇼킹. 뭔 말인지 알죠? 이것도 노래 계속 틀면은 뭐 저작권 뭐 침해 당했다 뭐 동영상 막 구글에서 막 삭제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노래 잠깐만 틀었습니다. 참고하라고. 점프, 점프, 쇼킹, 쇼킹. 뭔 말인지 알죠? 자, 코코란 부츠. 귀도처럼 살짝 휘고 발꼬락이 모자 쓴 살짝 휘어진 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살짝 발기된 듯한 살짝 휘어진 거. 자, 이렇게 양말 계속하면은 이거 뭐 연령제한 것도 잘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자, 잠깐 뛰었더니 숨이 차네요. 자, 그건 그렇고 오늘은 그 2차 세계대전서부터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총 4켤레 디 오리지널 코코란 부츠를 리뷰 영상 담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많이 유익하셨으면 뭔 말인지 알죠? 요구하지 마세요. 지켜볼 거예요. 자, 진짜 하면 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 끊을게요.